안녕하세요. 순이엄마입니다. 오늘은 마카로니로요. 마카로니 샐러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마카로니 준비했고요. 옥수수, 통조림, 당근, 오이, 그 다음에 맛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야채는 네모 모양으로, 작은 네모 모양으로 잘라주겠어요. 맛살도 반으로 자른 후에 네모나게 잘라주겠어요. 통조림 캔도 물기를 제거를 해주겠어요. 끓는 물에다가 당근을 넣고 살짝만 데쳐주겠어요. 당근이 딱딱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지 않게 살짝만 먼저 데쳐서 같이 버무려 주겠어요. 당근 데친 물에 소금 한 작은술 넣어주고요. 마카롱 한 컵 넣어서 삶아주겠어요. 10분에서 15분 정도 삶아주면 약간 통통하게 부풀어 오를 겁니다. 저는 마카로니를 12분 정도 삶았는데요. 통통하게 다 삶아졌어요. 찬물에 씻어서 물기를 제거해 주겠습니다. 열기를 식혀서 물기를 제거해 준 마카로니 넣어주고요. 오이랑 당근도 다 넣어주세요. 마요네즈 먼저 넣어주겠어요. 마요네즈 5스푼 넣어주겠어요. 여기 잘라놓은 맛살 마저 넣어주고요. 옥수수도 넣어주세요. 설탕 한 스푼이에요. 한 스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소금 한 작은술만 반만 넣겠어요. 1/2 작은술 넣어주었어요. 후추도 약간만 넣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마카로니 샐러드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